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이세 사람 이세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이까. 사울이 들으며 나를 죽이리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이세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네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네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의 이름에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세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세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 이세가 삼마로 지나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는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라. 이세가 그의 아들 일곱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또 사무엘이 이세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세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세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여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같이 읽습니다. 사무엘이 기름불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저희가 주의해야 될 점은 이 말씀 구절 구절을 우리가 본받을 또 우리가 새길 말씀으로 구절 구절을 붙잡는 문제입니다. 역사서라든지 예언서에는 하나님의 심판의 말들이 담겨 있습니다. 심판의 말들을 그 구절을 따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니라. 그걸 우리가 붙잡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맥락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제가 언어를 선택하는데 지금 잠깐 망설인 것은 이해해야 된다는 말을 쓰지 않으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이해해야 된다라고 하는 순간 우리가 주체가 돼서 나의 이성이 그 문장을 판단을 하게 되는 겁니다. 진탁스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다시 내가 주체가 되는 거예요. 나의 이해가. 그래서 말씀을 내가 이해하려고 드는 것입니다. 그게 문제점을 일으키고 그런데 이 말씀이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면 내가 그냥 그대로 받으면 되죠. 그대로 받으면 되는데 문제는 구약성경은 스토리를 담고 있고 또 상황이 반영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상황이 예수님과 예수님이 직접 계셔서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조성하는 상황은 예수님만 보면 문제가 하나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을 여러분이 가르칠 수는 없잖아요. 혹은 예수님보다 앞설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또 상황이 예수님을 이길 수가 없잖아요. 바람과 파도도 그에게 순종하고 또 사망도 그를 이기지 못하죠. 그를 조롱하고 비웃고 영접하지 아니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압도할 수는 없죠. 그래서 복음서는 예수님 중심으로 기록되고 있는 말씀을 우리는 그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사도행전 이후에 성령께서 주관하시고 또 복음의 능력 안에 있는 모든 일들은 상황을 제압하고
그 말씀 자체가 우리에게 바로 적용될 수 있는 말씀들이 대부분이에요. 물론 죄에 대하여, 세상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성령께서 책망하시는 말씀들이 또 우리들을 향한 권면의 말씀들이 있긴 하지만 역시 이도 이해의 문제는 아니다.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하느냐의 문제는 될 수 있지만 내가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서 받아들일 것인가의 문제는 아닙니다. 구약성경은 달라요. 구약성경은 보시니 심히 좋았더라. 이 말씀을 그대로 우리에게 받아들여서 아 오늘 또 하나님 우리에게 영의 눈을 열어주셔서 보니 참 좋았군요. 뭐가 좋았죠? 세일 광고가 좋았고 예, 오랜만에 MT채트에 나가서 쇼핑거리를 돌아보니 살 것 같아. 세상에 집안에만 묶여있다가 예, 보니 제가 보니 보신이라고 하니까 좀 뭐하고 보니 심히 좋았어요. 하나님도 그러셨군요. 예, 이거는 팔쉐 안된동 그렇죠. 이 조금 잘못 적용한 거잖아요. 그래서 한번 중간에 다리가 필요해요. 매개체가 필요합니다. 그 매개체가 뭘까요?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의 감동으로 우리가 되어야 하고요. 또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읽어야 하는데 그거 어렵잖아요. 사무엘도 어렵잖아. 사무엘도. 응? 아주 어릴 때부터 성전에서 자라고 에봇을 입고 성전에서 자란 이 사무엘도 어렵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약간 감을 잘 못 잡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감을 좀 잘 못 잡았죠. 그래서 예수님이 표적을 행하시거나 말씀을 전하실 때에 베드로와 그 제자들이 와서 정형이 나와 여짜오되 옛날 개역 성경에는 그런 표현이 되어 있었죠. 정형이 나와 여짜오되 예수님 왜 예수님은 되는데 우리는 안 되죠? 아까 하신 말씀이 무슨 얘기죠? 그 씨 뿌리는 이야기가 알 것도 같은데 모를 것도 같네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좀 자세하게 우리에게만 좀 알려주실 수 없어요. 그렇게 주님에게 다시 물어보죠. 예수님께서 이제 내가 가면 너희를 어떻게 할까? 보혜사 성령 너희에게 돕느니 그리고 너희를 변호하느니 하나님의 영인 그리고 나의 영인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줄 것이니 그가 너희에게 내가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고 너희들에게 가르쳐주리라. 미진한 것을 가르쳐주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성령의 그 깨달음과 또 밝히 보여주심, 계시를 통해서 지혜와 계시로 우리를 깨닫게 하는 거죠. 예. 그 실크로드 선교팀에서 그 단톡방에 그 얘기가 떴어요. 무슬림 마을들, 이 실크로드 그 길에 있는 또 주로 탄자 붙은 그쪽 선교 지역에 거기 무슬림들이 많죠. 혹은 이제 뭐 인도에는 힌두교라든지 이제 그런 전통 종교가 있고 대부분은 이제 무슬림들인데 그 마을마다 지혜로운 사람이 한 명 있대요. 그래서 선문답하는 사람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악사칼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악사칼은 흰 수염이라는 뜻인데, 뭐 그 힌두교에서는 터반을 하죠. 터반을 하고 흰 수염을 하고 그러면서 그래서 그 지도자가 가서 물어보는 거죠. 행복하고 지혜롭게 사는 방법은 뭘까요? 물어보니까 악사칼이 흰 수염이 대답합니다. 바보하고 상대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정치 지도자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그 악사칼이 네, 당신 말이 옳습니다. 바보하고 상대하지 않겠다는 거죠. 네. 그런 악사칼이 지혜자나 현자가 삶의 그 길을 놔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바로 깨달아 알 수 없을 때, 왜냐하면 우리가 죄의 세상 속에서 살면서 하나님과 너무나 거리가 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다리를 놓아주시는 거죠.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또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거죠. 예,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해주시는 거죠. 이것이 뭐냐면 우리에게 렌즈가 됩니다. 물론 이 성령은 임의적인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방언이나 예언을 할 때 성령께서 나만을 통해서, 물론 나만을 통해서 성령이 말씀하실 때는 하나님께서 나를 인격적으로 부르시고 나를 사용하시기 때문에 너에게 내가 오늘 말한다, 그런 퍼스널한 그런 계시, 그런 지혜, 그런 말씀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은 보편적이어야 합니다. 이해되세요? 의사가 환자들을 만나면 저 멀리 있는 사람, 자기 처남이나 동서나 아니면 저기 멀리 있는 자기 친구를 상대로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한 환자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에게. 그런데 그게 질병을 다루는데 매번 다르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어서요. 진짜로 여기지 말고 신장에 결석이 있어. 근데 여기 목사님도 신장에 결석이 있어서 치료받았어. 근데 아하, 당신은 사이즈가 달라요. 체중도 다르고 키도 다르고 그 다음에 나이도 다르고 다르니까 전혀 다른 약을 쓸 거예요. 당신은 같은 신장 결석이지만 완전 달라. 왜냐하면 사람이 다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네, 그럴 수 없죠. 그럴 수 없습니다. 제가 잘 모르긴 하지만 왜냐하면 어떤 병과 병의 원인에 대해서 아마 근본적인 대처법은 같을 거예요. 그렇죠? 아니면 의사 못해먹죠. 사람마다 다 다르면 어떻게 하겠어요? 코로나면 코로나지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러면 백신을 어떻게 만들겠어요? 안 되는 거죠. 보편적이어야 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한테 계시된다고 할 때, 우리가 그 말씀을 붙잡는다고 할 때, 이것은 나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있으니까 이것은 나에게 고유한 거야. 순장님 아는 척하지 마. 나도 다 성령님께 받은 계시가 있어서 그래. 라고 얘기하면 틀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보편적이기 때문이에요. 그 말은 공자님 말씀이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뻔할 뻔자. 뭐 있겠어? 착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얘기 있지 뭐. 그거는 아니죠. 예. 그렇다면 여러분이 그렇게 아침부터 일찍 일어나서 저녁에 늦게 누우면서 커스터머의 마음을 사로잡고 조직에서 인정받으려고 그렇게 애쓸 이유가 없는 거겠죠. 뻔할 뻔자라면. 아니죠. 우리 자신에게 주어진 고유한 역할이 있고 나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죠. 그러나 그 가치는 동일하고 보편적이다. 그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기만의 철학이 되는 거죠. 세상에서 우리가 개똥 철학이라고 얘기하는 기독교적인 신념, 그냥 누구나 다 자기가 생각하기 나름이야.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만 주시는 말씀이면서 공동체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눔이 중요한 거예요. 의사들이 왜 진료를 하고 나서 꼭 병원에서는 마지막에 회의를 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돌봤던 환자들 이런 것들을 같이 의논하고 컨퍼런스를 매일 하는 거죠. 이름을 뭐라고 하는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매일매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결과들을, 보편적인 결과들을 서로 도출해 내는 거죠. 그래야 효과적으로 그 다음날도
환자를 치료할 수 있겠죠. 그렇지 않으면 매번마다 당황하게 되거나 매번마다 서로 임의대로 다르게 치료하게 된다면 예, 병원은 카오스가 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도 역시 그렇습니다. 백가쟁명이 된다면, 그래서 우리가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모두가 큐티를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주일에도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하고 나누는데 나 오늘 큐티했어 새벽에. 어떻게든가 예배는 드리고 가면 되는 거지. 말씀은 나에게 주어지는 거 아니야. 나의 큐티책 하나 있으면 난 어디 있어도 그리스도인이야 라는 얘기는 틀렸죠. 그것은 우리의 몸이 마치 세포가 다 분열돼가지고 각자 돌아다니는 거와 같아요. 그러면 죽은 몸이에요. 내가 묵상을 한다고 살아있는 지체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게 하나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하나의 가치를 바라보고 있어야, 그래야 생명이에요. 우리는 한 셀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한 지체입니다. 거기에서는 덜 요긴하거나 더 귀중한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배를 드릴 때 그런 점을 항상 주목해요. 보면대를 치우거나 아니면 정리를 하거나. 지난주에도 이렇게 치울 때 의자를 갖고 가서 우선 여기에다가 놓을까 하다가 다시 가지고 내려가잖아요. 제가 저기다 놓으면 안 될 텐데 그랬더니 그게 얘기가 들렸는지 저 구석에 놓을까 하다가 살짝 유턴해가지고 가데스바니아에서 유턴하듯이 유턴해가지고 예, 광야로 다시 내려가는 거죠. 네. 너무나 중요하고요. 네, 그런 하나하나의 동작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저는 연극을 보거나 아니면 자주 보진 않아요. 일생에 몇 번밖에 안 봤는데 연극을 보거나 아니면 어떤 무대 예술 행위 같은 걸 볼 적에 항상 저 뒤에서는 누가 줄을 잡고 있을까? 우리가 교회 공동체를 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함께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것을 늘 생각하기 때문에 늘 그 생각을 합니다. 물론 기계로 하는 것도 많이 있겠지만 대부분 그렇잖아요. 기계가 작용한다고 해도 그 뒤에는 다 사람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연출하고 그 연출을 돕는 사람, 돕는 사람에 또 돕는 사람, 또 일을 가능하게 하는 수많은 악태어들이 있을 거라고요. 저는 그들에게 항상 그 박수와 갈채를 보내고 싶어요. 우리 안에서 그 안티쿠르포, 우리 안에 항체를 이루고 있는 것들, 또 그러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싸우는 그 수많은 세포들에게 항상 박수를 보내고 싶어요. 머리 하나로 사는 것은 아니죠. 그 머리의 지배를 받지 않는 수많은 우리 안에 생명을 위협하는 그 모든 것들과 싸우는 하나하나의 지체와 요소들이 있어서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의 마음이 중요한 거고요. 또 성령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공동체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 내가 살아있는 것에 의미가 있어요. 주의 교회가 중요한 것은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토요일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자 그러면 여러분 약간 졸리죠? 그 대신에 우리 아이가 이번에 그게 왜 자존감이 낮을까? 왜 낮을까요? 예? 왜 요새 힘들어할까요? 그 생각을 하면 눈물이 나서 교회를 위해서, 네,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교회 잘 되겠죠 뭐. 네. 정서는 이해가 돼요. 정서는 이해가 돼. 네. 가까운 것이 마음을 움직이잖아요. 근데 그래서 우리가 자꾸 이제 거기에 감정이입을 하다 보면 교회 공동체가 심리치료 공동체가 되는 거고요. 백가쟁명 모든 사람 마음으로 다가가는 맞춤형 카운셀링이 되다 보면요. 마음에 늘 갈라져 있어서 어느 때는 와닿는 말씀이 있고 그렇지 않고 대부분은 와닿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광과 주님이 기뻐하는 일과
그리고 주의 교회를 우리가 위해서 기도하고 그 안에서 주시는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개인에게 또 필요한 생명과 빛과 치유와 능력을 주세요. 이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의 선배 신앙인들은 그렇게 말씀을 받았고 배웠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초기 한국의 기독교가 들어올 적에 정말 나라가 이제 망하게 되고요. 을사보호조약이 체결되고 예, 우리나라의 명산마다 일본 사람들이 뭐를 박았어요? 전기를 뺀다고 이게 심을 박았잖아요. 예. 그리고 이름을 바꾸고 다니엘과 새 친구처럼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복음을 받았는데 이 가난한 사람들 그리고 천민이 장로가 되잖아요. 그러면서 그들이 바로 했던 일이 뭐냐면 터키와 인도에 헌금을 보냅니다. 예, 보릿고개도 넘기기 힘들었던 어려웠던 교인들이 말씀의 은혜를 받고 보니까 예수님의 마음이 느껴져서 예, 그래서 인도와 터키에 헌금을 보내요. 이게 성령의 마음이에요. 사도행전에 보면 극심한 가난 중에도 그들이 넘치게 연보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운다는 소문을 듣고 빌립보 교회, 테살로니카 교회, 그리고 고린도 교회 그들이 헌금을 보내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의 마음입니다.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성도의 삶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민교회 현실 그딴 거 몰라요 우리는. 예. 요즘 경기가 어렵죠. 그런 말 우리는 잘 모릅니다. 세상이 어렵지 않았던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돼도 상관없어요. 우리 공산당 조직이에요. 그건 아니죠. 우리는 여호와의 군대 하나님의 백성이고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지요.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곳에 우리의 영광도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을 받으시는 곳에 우리는 그의 옷을 입는 자랑과 기쁨이 있어요. 물론 주님은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하실 거예요. 우리에게 공급하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기도 제목을 이루실 거예요. 우리는 그 마음으로 성경을 보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을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구약 성경은 사사로운 책 읽기가 되고 말아요. 그래서 내 사사로운 이야기를 여기에다가 부여하게 되면 어느 순간에 길을 잃어서 큐티를 그만하게 돼요. 그리고 더 이상 적용을 하지 않아요. 뻔한 얘기가 되는 거예요. 뻔한 얘기가. 그래서 제가 적용을 먼저 여러분의 나눔을 읽어보는 이유가 있어요. 뻔한 얘기가 되어 있다면 말씀은 힘이 없을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에게 뻔한 존재가 되어버리면 돌봄을 못 받는 거예요. 특별한 존재가 되어야 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특별한 존재이셔야 합니다. 그 하나님에게 어렵든지 두렵든지 떨리든지 어떻게 하든지 처치곤란이에요. 하나님이 쉽게 처치된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이상 영향력이 없는 존재예요. 제가 얘기하듯이 천덕꾸러기 뒷방 늙으니 그리고 뒀다가 아무 때도 쓸모가 없는. 아니요, 하나님은 그러실 수가 없어요. 왜 불순종하게 되느냐? 왜 순종해야 하느냐? 순종이란 뭘까요? 뭔가 내 안에서 가장 자발적인 것, 가장 창의적인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예, 같이 할까? 그래. 예, 그 순간 나는 가장 긍정적인 상태가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아시죠?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가장 긍정적인 상태로 있을 때 나는 가장 시너지를 얻고 그리고 효율적이 돼요. 그럴 때 가장 긍정적이 될 때는요, 설레는 마음이 있어요. 설레는 마음이. 아마 병이 낫는다는 것은 그런 걸 거예요. 우리 몸이 정말로 모든 우리의 세포가 우리의 생명이 순방향을 향하는 거죠. 우리가 지음받은 우리 생명의 목적에 다 맞춰지는 거죠. 맞죠? 예, 그렇습니다. 온도도 습도도 또 음향도 또 음악도 모든 것이 쫙 맞아갈 때 우리가 느끼는 전율 같은 거죠.
그때 우리는 설레임과 감격과 그 순방향의 모든 긍정성을 얻는 거죠, 여러분. 목사님이 오늘 말씀 묵상을 안 했나 보다. 자꾸 이런 얘기를 계속 하는 거 보니까 아니, 지금 그것이 중요하다고요. 저는 오늘 예, 셰프코흐로서 오늘 요리를 대접하기 전에 이 요리의 정신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한 가지 사족을 더 말씀을 드리면 우리 유럽 목회자 연구원 유목연이라고 저희가 그 중심이 되는 몇 분 목사님들과 함께 디아스포라를 어떻게 섬길까 섬김의 그런 모임으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 중에 파리에 김수천 목사님이 작년 초에 우리 연합 성의하면서 신유설교 하셨잖아요.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때 여러분이 무좀도 낫고 다 그랬잖아요. 여러 가지 치유된 분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목사님이 그 교회에 발레리나가 있어요. 파리에 있는 프랑스 국립발레단에 박세은이라는 자매가 있는데요. 여러분이 이제 오늘 가서 그 말이 그러한가 보고 인터넷에 쳐보면 다 나와요. 국립발레단에 박세은이라는 자매가 있는데 최근에 결혼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얼마 안 됐는데 제가 3년 전인가요? 파리의 교회들 연합 성회를 제가 인도하러 갔었어요. 그래서 한 교회에 이제 파리에 있는 한인교회들이 모여가지고 집회를 하고 제가 강사로 가서 말씀을 전했는데 그 목사님이 저에게 한 자매를 데리고 왔어요. 아주 그 몸이 발레리나니까 가날프겠죠. 건장하진 않겠죠. 가날픈 자매를 데리고 와서 저에게 소개를 하고 그러면서 너무 은혜를 받고 또 열심히 참여하고 있다고 근데 그냥 수수하게 보여서 아 그래요 그랬는데 귀뜸을 하는 거죠. 이 사람이 이 청년이 그 발레리나라고 그래서 내가 아 그래요 그 지난번에 초대를 한번 하겠다고 했는데 제가 못 갔어요. 근데 그 표가 1,000유로짜리래요. 1,000유로짜리 표하는 국립발레단의 발레리나 맞대요. 근데 결혼을 했어요. 누구랑 했냐면 남자하고 했죠, 당연히. 근데 그 교회 전도사님 아들하고 결혼을 했어요. 그 전도사님은 옛날에 서울대도 나오고 공부 많이 하신 분인데 프랑스 와서 오래 사신 거죠. 그러다가 교회를 섬기려고 왜냐하면 디아스포라 교회들이 어렵잖아요. 교역자들도 없고 또 뭐 바뀌기도 하고 불어권에서 섬긴다는 게 또 작은 교회일 경우에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아마 정식으로 신학대학을 다시 한국으로 가서 하고 그러지는 않으신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런 과정을 거쳐가지고 교회를 그냥 섬기기 위해서 전도사님이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도 그 전도사님이지만 손 위에 분이고 그래서 이렇게 잘 섬기세요. 그 전도사님 아들이 프랑스에서 자라가지고 변호사가 됐어요. 훌륭하죠. 아마 어머니만 계신 걸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어요. 지금 정확하게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제 최근에 그렇게 결혼을 한 거예요. 근데 이 자매가 그 거기에서 인정을 받고 이제 중심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그 국립발레단에서 올라가면 마지막 올라가는 그 수석의 자리를 에뚜알이라고 한대요. 그게 별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게 이제 인정을 쫙 받으면 어느 무대에선가
그 사람을 수석으로 임명하는 에뚜알 임명식을 하는데 이제 그 때가 임박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 메시지가 왔어요. 이번 목요일 날 코로나 이후에 첫 공연을 하는데 끝나고 나서 전부 스탠딩 오베이션 10분 정도 일어나서 끝없는 박수를 치고 그리고 그 박세현 자매를 프랑스 국립 발레단 역사상 325년 만에 아시아인으로 처음으로 에뚜알이 되었다. 그냥 막 그 자리가 다 뒤집어졌대요. 그 목사님은 계속 울었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자매가 그렇게 믿음이 신실하고 순수하고 그리고 한국인으로 뉴스 검색해보면 알아요, 여러분. 프랑스 국립 발레단 박세현 자매. 그 발레 역사상 아시아인으로 처음으로, 한국인으로는 당연히 처음으로 에뚜알이 되다, 별이 되다. 아, 저도 너무나 그게 감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 주일날 제가 멋진 꽃을 하나 좀 전해주고 싶어요. 그냥 제 개인으로. 그래서 목사님 그걸 좀 주일날 전해주고 축하해 주세요. 그렇게 해서. 너무 멋지지 않아요, 여러분?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우리 디아스포라로서 또 한국인이 정말 그 외모와 모든 것에서 말이죠. 예, 이 유러피안들하고 정말 직접 직격 경쟁을 해야 되는 그런 무대. 예, 노래는 뭐 약간 체형이 달라도 소리로 승부를 본다고 하지만 발레는 춤으로 승부를 보면 되나요? 예, 그것도 여러 가지 핸디캡이 있을 텐데 그걸 얘기했다는 건 너무 멋진 것 같아요. 다음에 꼭 한번 보러 가야 되겠어요. 예, 저는 아 그렇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모든 것이 합력해서 하나의 그 결정체를 이룬다는 게 얼마나 복된 것인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다 같이 기뻐하는 거죠. 또 아는 목사님들이 너무나 잘 됐네요. 너무나 기쁘네요. 너무나 감사하네요. 그 목사님이 얼마나 좋을까? 그리고 거기에 있는 한국 분들이 얼마나 좋을까? 뭐 부모는 말할 것도 없죠. 여러분 그걸 이제 오해는 하지 마세요. 우리 목사님이 뭐 별이 되고 이런 걸 좋아하는구나. 그렇게 얘기하면 얘기가 전혀 값싼 이야기가 되죠. 예,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가 결정체가 된다는 건. 예, 우리는 주님 앞에서 그런 별과 같은 존재. 우리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원하신 거예요. 예, 우리는 38 따라지가 아니고요. 예,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차라리 돌아갈까 하다가 여기 있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주님 앞에서 에뚜알이 되도록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추리라.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죠. 예,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너무나 많은 소책새가 밤새 울어야 국화꽃 한 송이가 피는 거죠. 예, 무서리가 밤새 그렇게 가득해야 꽃이 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365일 말씀과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 간에 이루어지게 하는 상서롭고 경이롭게 익어가게 하는 꽃과 같은 것이 있는 거죠. 예, 우리가 그 일에 쓰임을 받는다는 것은 너무나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이 오페라에서 얘기를 할 때 물론 뭐 솔로도 하고 합창도 해요. 그럴 때마다 제 아내는 이제 보러 가면 저보고 일어나서 저는 얼굴이 얇아서 막 일어나서 브라보! 브라바! 막 그렇게 잘 못해요. 그래서 눈치 보고 남들이 일어나면 좀 일어날까. 제 아내는 저보다 좀 더 연기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일어나가지고. 저는 그 모든 것들이 이 공연을 함께 이루는 거라고 생각해요. 박수를 치고 환호하고 하나로 녹아드는 그 모든 것들. 하나님의 나라는 그와 같다. 모든 것을 팔아서 진주를 사고 밭을 사는 사람이 꼭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를 보고 기뻐하고 함께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이루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움이 있죠, 물론요. 이게 무슨 낙관적인 번영의 신앙만을 얘기하고 잘 되는 거, 1등 되는 거, 뭐 별이 되는 것, 그것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죠. 예, 왕이 되는 것이 중요한 것만은 아니죠.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이새의 아들 8명 중에서 다 지나가잖아요. 지나가는데 야, 아니야 아니야 아비나답도 아니야 삼마도 아니야 엘리압도 아니야 다 지나가고 아 말째 다윗 있고 나머지 그래 끝났어 깨끗났어 집에 가서 목동 계속하거라.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이 돼요.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함께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엘리압도 아비나답도 삼마도 그리고 여기에 나오지 않은 다른 그 무명의 아들들도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 저는 아마도 에뚜알은 아니고 저는 아마도 다윗은 아니죠. 그러나 그의 형제들이 있기 때문에 다윗도 있는 거고요.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애통의 기도밖에 없지만 내일은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쏟아놓을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그 마음에 별과 같은 말씀을 담아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주시기를 바라는 거죠. 하나님의 천지창조는 그렇게 이루어져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주님은 보시니 심히 좋았죠. 보시기에 아름다웠습니다. 못난 저와 여러분, 죄에 쉽게 노출되고 유혹 앞에 잘 넘어진 우리를 주님께서는 부르시고 질병 앞에도 쉽게 연약해지는 우리를 주님은 보시기에 아름다웠고 이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아낌없이 주시기에 주님은 조금도 망설임이 없었던 거죠. 어릴 때 우리들에게 신혈이 끓을 때 어머니의 차갑고 주름진 손이 놓일 때 그 차가운 손과 뜨거운 이마 사이에는 뭐가 존재할까요? 그 가운데 있는 그 사랑의 공간이 우리를 성장시키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연약한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를 위해서 아낌없이 내어주시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거죠. 하나님은 다윗 하나를 선택하고 나머지를 다 버린 것은 아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 주를 가르치겠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그리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그렇게 우리들을 꼬집듯이 말씀하고 계시죠. 저도 자아가 못나서 하나님 나라에 별 쓸모가 없다고 늘 자책하던 인간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쓸모없는 것을 만들지 않으셨단다. 복음 안에서 우리는 모두 다 존귀하게 쓰임받아요. 마이크 잡고 앞에 서서 존귀하게 쓰임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나라 위에서 우리는 다 별을 만드는 데 일조한 사람들이죠.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뿔에 기름을 채워라. 그리고 가서 베들레헴 이새에게 보내리니 그들 아들 중에서 네가 한 왕을 버리라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적인 역사에는요, 이 이야기는요, 비하인드 스토리예요. 예. 그를 통해서 사무엘이 가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새의 아들 중에 말째 아들을 보고 그 머리에다 기름을 붓는 게 세상적으로 이스라엘이 왕이 되는 절차와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아무 상관이 없고 그는 사울왕의 우울증을 달래기 위한 궁중악사로 발탁되어 들어가는 게 전부예요. 그러다가 블레셋과의 또 매번 되풀이되는 전쟁, 그리고 나는 사람이 아니므니다 골리앗을 만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이 목동 다윗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골리앗을 물리치게 되는 일들이 연쇄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가 기름 부음을 받고 하나님 앞에 선택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인격적인 만남과 선택일 뿐입니다. 이를 통해서 보장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오늘은 비하인드 스토리예요. 그러나 이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거죠. 사무엘은 거기에 자기의 온 마음을 들여서 순종합니다. 다윗이 거기에 자기의 온 마음을 들여서 그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들입니다.
여기에는 설렘이 있는 거고요. 감격이 있는 거고요. 예. 그리고 기립박수와 환호가 있는 거고 하나님께 드리는 영광이 있는 거죠. 여러분. 예. 이것이 얼마나 복되느냐. 이를 하나님은 뭐를 봤느냐. 중심을 본다. 예. 다윗에게 그런 하나님을 향해서 준비가 되어 있느냐. 그건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자기의 중심 안에 넣고 싶으시고 또 다윗은 그것 외에는 자기에게 아무런 자랑할 것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백지에다가 자기의 이름을 쓰시는 거죠. 너는 나의 도구와 그릇이라. 바울을 선택할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그가 거부할 만한 아무런 명분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는 반역자고 배신자였기 때문에 그 주운 글씨를 예, 애덜터리의 A를 에인절의 A로 바꿔 쓰시는 것처럼 예, 바울의 주운 글씨를 하나님을 위해서 네가 이제 나를 위해서 권한을 받으며 나를 증언하게 되리라고 얘기하실 때에 바울은 자기의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죠. 더 이상 자기는 주장할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다윗도 그와 같은 존재라고 생각돼요. 무명의 목동 말제 아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라죠. 되어라. 내가 나의 신을 너에게 부어주리라. 그리고 너의 뿌리에서 내가 메시아, 말씀이 육신이 된 나의 아들을 내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이죠. 그 이해할 수 없는 부르심 앞에 오늘 다윗은 부르심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일에 사무엘은 순종하고요. 그래서 그는 진정한 킹메이커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메시아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가 되는 거죠. 너무나 벅차죠. 이 사무엘이 부럽습니다. 이세의 다른 아들들이 부럽습니다. 그 콘테스트에 자기도 모르게 지금 예선전에 나간 거잖아요. 아니죠. 본선이죠. 예? 파이널에 나간 거예요. 파이널에서 떨어졌다는 것도 영광이에요. 그렇지 않을까요? 예, 저는 그렇습니다. 무대에 소도구를 하나 했다는 것도 영광이죠. 그러니까 저는 그런 거에 관심이 많아요. 그런 거에 관심이 많아요. 어디에 무대를 가거나 특히 그 가설 무대들 예, 마을의 중간에 예, 그 중심에 가설 무대 같은 거를 세울 때 저는 그런 거를 유심히 보는 거 좋아요. 예, 누가 저것들을 다 가능하게 할까 그런 스텝들 볼 때 너무나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도 이제 늘 음향팀이 제일 몸살을 많이 하는데요. 또 미디어 팀도 늘 PPT도 근데 그걸 불안하게 보지 마시고 하나의 이것을 종합예술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의 그런 노심초사에 예, 마치 오케스트라 지휘자가 말이죠. 그 손가락 관절 하나하나가 움직이면서 음을 조각해 내듯이 말이에요. 이 모든 사람들이 안내위원들, 헌금위원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동작과 몸짓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것들을 여러분이 기쁘게 한번 보고 누려보시면 좋겠어요. 오늘은 왜 이렇게 어수선하지?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말해요. 여러분이 앉아 계셔서 그 긍정적인 자세로 말씀을 받아들이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어떤 영광이 될까를 마음속으로 그려보시면 좋겠어요. 공연을 가면요. 청중들의 수준부터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죠? 마치 그 무대에 그 극장에 들어가기 위해서 문이 열려야 들어가잖아요. 그 앞에서 굉장히 기대감을 가지고 뭔가 겔라센 그리고 굉장히 그 기대하는 마음으로 침착한 마음으로 잘 옷을 갖춰 입고 기다리고 있는 청중들의 수준을 보면 그날 공연을 짐작할 수 있어요. 네, 아 이게 기대되는 무대이구나라는 걸 알 수 있죠. 슈발바흐에서 예배드릴 때 저 밑에서부터 쭉 올라오잖아요. 바라보면 성도들이 굉장히 그 열려있는 마음으로 기쁜 얼굴로 이렇게 예. 차에 내리기 직전까지 싸우다가 터벅터벅 올라오는 예. 아내는 빨리 와 그런 남편은 가 예. 그렇게 오지 않고 예. 기대감을 가지고 총총총총 오는 모습들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죠.
하나님이 기뻐하시죠, 여러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런 가정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또 우리의 가정에서는 뭔가 대관식이 준비되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서 내 마음에 합한 자를 고르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어느 날 에뚜아를 만들려고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 우리의 중심을 내어드리는 것뿐입니다. 우리의 중심을 내어드리면 주님은 이를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실 거예요. 그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에게 기름을 부어라 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주님, 주께서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셨으니 나의 찬이 넘치나이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렇게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그렇게 축복하시기를, 여러분의 행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름 부으시기를 바라고요. 여러분의 아픔과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역전시켜 주시기를 바라고, 그런 우리 교회가 주님 앞에 쓰임받기를, 유럽의 디아스포라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아멘.